안녕하십니까 카투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카페를 찾아가 봤을까요? 예, 여기가 그 오늘 방문한 카페 입구인데요. 예, 간판이 앞에 보이죠? 220V. 오늘 간 카페는 기장의 드 220V입니다.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는 길이 앞에 보입니다. 굉장히 길죠. 예, 지금 한참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큰 특징은 우선 넓은 공간입니다. 다른 카페들보다는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직 한참 더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왼편에 주문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한 3분의 2 지점,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더 걸어 들어가야 카페가 다 보입니다. 처음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저는 약간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공간이 좀 분산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실내를 보셨고 실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다른 카페의 루프탑 같은 곳이죠. 밖에 바다 경치도 보이고요. 밖에 이날은 조금 비가 와서 원래는 이제 야외 좌석에 가죽 재질의 안락 의자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다 걷었습니다. 나무 의자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만 봐도 길이가 꽤 먼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 끝까지 가면 지금부터는 내부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좌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곳곳에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 공간에 이렇게 테이블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인테리어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 조명기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간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220V, 뭔가 전기 같은 느낌이 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입구의 연혁을 보면 이 카페 사장님이 가구 인테리어 사업도 하셨고 조명 인테리어 사업도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하셨던 사업들을 재료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 카페에다가 접목을 시켜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상상 이상의 이 인테리어와 소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중간에서부터 끝까지의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창쪽 좌석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시되어 있는 소품들을 보실 텐데요. 이 소품들은 오래된 라디오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걸 다 구하셨는지, 요거는 아시겠죠? 카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축입니다. 턴테이블이 위에 보이고 있고 아마 앰프하고 같이 스피커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전문 지식은 없는데 여기는 옛날 오디오에 앰프들을 수집해 놓으신 걸 전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스피커도 보이고 여기 지금 안에 뭐 조그맣게 유리관처럼 보이는 것들은 진공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공한 앰프를 수집하셔서 이렇게 쭉 인테리어로 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걸 다 모으실 수 있었다는 게. 자, 지금부터는 이 카페는 이제 직접 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빵을 굽는 공간을 이렇게 오픈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빵을 가져다가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소품들도 전시를 해놨고, 보시는 것처럼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오후 5시경에 가가지고 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점심시간에 갔더니 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빵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살찌는 것 때문에 빵을 억지로 참고 있는데 여기 있는 빵들은 다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빵 종류도 많았고요. 제가 그날 가서 커피하고 빵을 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빵도 맛이 좋았습니다. 자, 이 공간은 아까 다 이제 못 보여드린 공간 중에서 입구 반대편에서 카페를 바라본 공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어볼 건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커피 맛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는 먼저 번에 한번 와서 찍고 편집 다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했을 때 파일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커피 맛은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었고요. 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맛있는 빵이 있는 카페를 찾으신다면 기장의 드 220V 괜찮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